네, 오늘은 가성비 베스트 5두 번째 시간, 광어 매운탕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광어는, 온전한 게 아니라, 회를 뜨고 남은 뼈와 머리는 통째로 여기 들어 있습니다. 가격은 3,500원도 채안 됩니다. 항상 가면은 이 매장에서 이 가격에 살수 있습니다. 오후에 가면은. 물론, 오늘 거고 신선한 겁니다. 여기 매운탕용 재료는 쓰지 않을 겁니다. 이걸 쓰면 약간 너무 달기도 하고 시원한 맛이 없어서 전혀 한 방울도 쓰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쓰지 않고. 제가 직접 국물을 만들어서 시원하고 칼큼한 그런 매운탕을 만들어 낼 겁니다. 어두육미라고, 얘는 살도, 이렇게 지금 뼈에 붙어 있는 이 살이 상당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살집이 두툼하게 있습니다. 얘 머리. 머리는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인데, 왜 이걸 선택하느냐? 광어, 한 마리 이렇게 사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가성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걸 해봤더니, 한 마리 통째로 해봤더니, 너무 느끼하고, 좀,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내기가, 이거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얘는, 어느 정도 이제 겉에 속살은 거의 다 제거된 거잖아요. 그래서 속살만 있는 거예요. 속살 살 붙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고소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상당히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매장에, 대형 매장에, 대형, 마트 매장에 가면은 회 뜨고 남은 매운탕 끓을 팝니다. 그러면은 싸게 세일해서 사면은 뭐 3,500원, 그건 3,500원도 안 되는데 더 싸게 살 수도 있어요. 뭐 2,000원대도 살수 있습니다. 이거 넣고 그다음에 미더덕이 아니라 오만둥이라고 이거 1,000원, 한 1,000원도 안 됩니다. 이거 넣고 마늘 재배한 거고 고춧가루 좀 있고 그다음에 소금 조금 넣고 간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마 조금 넣어서 시원한 맛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와 무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파는 썰어 넣어도 되고, 미나리 좀 있으면 넣어도 되겠습니다. 근데 안 넣어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무 썰어서 넣고, 국간장하고, 젓갈, 액젓이죠? 액젓하고 하면은, 상당히 맛있는 술 한잔 하기도 상당히 좋은 그런 매운탕이 완성이 될 겁니다. 뭐 소주 좋아하시는 분 이거 끓여놓고 드시면 고기도 충분히 만족할 만큼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기가 없을 것 같지만 아주 풍성한 입안이 풍성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걸 만약에 식당에서 먹는다, 뭐 이런 정도 푸짐하게 먹으려면 몇만 원 줘야 되는데 뭐 계산을 어떻게 해봐도 5천 원 남짓, 5천 원 남짓으로 엄청나게 훌륭한 매운탕이 탄생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재료를 넣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넣고 이제 끓일 겁니다. 자, 이제 무가 끓기 시작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일단 다시마를 넣고 물이 끓는과 동시에 다시마는 건져 냈습니다. 여기는 지금 무하고 미더덕을 넣어도 되고. 오만둥이입니다. 얘는 오만둥이 양파 이렇게 넣고 무가
어느 정도 반 정도 익으면 이제 원 재료를 넣겠습니다. 자, 지금 한참 끓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이게 여기 뼈에 붙어 있는 살이 엄청나게 고소합니다. 와사비? 와사비가 아니라 오마 저기 뭐야 고추냉이라고 하나? 우리말로 고추냉이를 만들어서 자 그런데 이놈을 조금 더 닦아서 넣겠습니다. 약간 민들민들하네. 이 머리에 피가 이렇게 고이는 거를 빼주셔야지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여기 피 고인 거 이렇게 빼시고 깔끔하게 자, 씻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투하를 하고 자, 여기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두용미라고 요거 머리가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살이 두툼하게 여기 있습니다. 살은 충분히 있고 그래서 이제 회를 뜨고 조금 질긴 부분 있잖아요. 요게 또 이게 매운탕 끓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끓여서 먹으면 알도 풍부하게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마늘입니다. 마늘을 이미 으깨놨습니다. 이거 으깨진 겁니다. 깨놨단 말이지 이게 시원한 맛을 위해서 마늘 완전히 으깨진 않고 반 정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소금을 반 스푼 정도 더 합니다. 넣고 그다음 국간장을 좀 넣고 반 스푼 정도 넣으면 되겠습니다. 반 스푼 정도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멸치 액젓도 반 스푼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맞춰서 넣고 그다음에 고춧가루를 그리고 좀 더 얼큰하게 드실 분들은 좀 더 많이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끓이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매운탕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맛을 한번 보겠는데 아까 재료에서 파 한 뿌리 넣고 청양고추 반개 정도 잘라서 넣었습니다. 아주 얼큰하게 요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좀 떠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여기 살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머리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몇 번째 얘기했는데 이게 머리가 상당히 맛있습니다. 어두육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알도 있고 또 여기 몸통에서 이 살 발라낸 거 요 부분 진짜 요 부분이 또 상당히 맛있어요. 요 부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소주 한 잔 딱 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5천원 남짓으로 이렇게 훌륭한 요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있는데 와사비 아니 고추냉이라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좀 해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이라서 엄청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아우 아우 이 어우소리가 제가 어우소리가 나면은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맛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맛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다고 얘기했죠. 어떤 집에 매운탕 집에 가서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진짜 고소하고 맛있고 시원하고 살이 상당히 시원합니다. 고소합니다. 고소해. 아우 진짜 맛있습니다. 알도 조금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야들야들 부들부들 엄청 맛있습니다. 자 어디 가서 이 5천원 난 짓한 금액을 투자해서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가성비 짱인 가성비 베스트 5에 들어가는 요리가 되겠습니다.